장갑을 낀 작업 인부가 회색빛 물질을 돌과 돌 사이에 채워놓고 있습니다. 작업을 마친 인부가 흰색 통을 들고 자리를 뜹니다. 소세와 석축과 담장 보수에 시멘트가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보수 업체는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자, 시멘트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나요? 이거 알아요. 알아. 모르는 방 아니야. 결국 그냥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딩 되려고 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뭔가를 보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업체가 보수한 석축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곳곳에 짙은 회색 빛깔의 시멘트 혼합물이 돌들과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보수에 쓰인 시멘트 양은 확인된 것만 12포대, 240kg에 이릅니다. 엉터리 보수 공사로 문화재를 마구잡이로 훼손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폐로 쌌다. 안에 우리 석축의 내부나 건물, 토목의 내부를 모르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리 예전의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담양군은 행정처분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사용된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겠으며 그와 관련하여 문화재 수리법에 의거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세계 정원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담양 소세원. 원형 훼손에 이어 복원 과정에 시멘트까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화재청과 담양군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